자, 이번 강의는 56페이지죠. 제2항 행위 능력입니다. 총설에서 저번 강의 때 정리했던 게 나오죠. 민법상 능력 1.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요. 2. 의사 능력.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죠. 자, 이런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인이라면 무효다. 그 다음에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유아, 뭐 만취자, 정신병자가 있지만,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수면 중인 자, 잠자는 자로 이해하기로 했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논리가 생기죠. 동의하시나요?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의사 무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 의사 무능력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뭐이기도 하죠? 책임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행위 능력이라는 말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을 행위 능력자라고 하고요. 이것이 결여된 사람 우리가 행위 무능력자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민법을 개정을 해서 제한 능력자라는 개념을 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이렇게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한 능력자냐 해가지고 만 19세 미만의 자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는데 자세한 건 배울 거고 자 57페이지 오시면 2에서 제한능력자 제도가 어떤 제도냐 1.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다 다시 말하면 의사무능력자란 제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법의 의사무능력자 제도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뭐죠? 제한능력자다. 2번 제한능력자 취지는 결국은 제한능력자의 재산상 행위를 재산을 뭐죠?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따라서 우리가 가족법상 행위에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고요.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무효와 취소의 이중요란 말이 나오는데 일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만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살 먹은 꼬마는 명백히 19세 미만의 자니까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로서 요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5살 먹은 꼬마는 명백히 뭐이기도 하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요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취소와 무효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고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녀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란 이유로 취소라거나 의사무능력자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한능력자로 들어가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미성년자가 나옵니다. 자 사조입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9세부터는 성년자,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의 자는 뭐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18살까지는 성년자고 18살까지는 미성년자고 19살부터는 성년자가 되거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뭐죠? 만나이다. 만. 그러니까 만자가 없더라도 뭐요? 만나이고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가 됩니다. 혼인하는 순간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고 행위 능력을 갖게 되고요. 혼인하게 되면 이러한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에 법률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자,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도 두 번째 줄 동그랗게 1번이죠. 1번. 요 혼인은 혼인 신고까지 한 법률혼만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은 관계 있다 하더라도 성년으로 뭐 되지 않아요? 의제되지 않고요. 그다음 2번. 이러한 성년 의제 제도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민법에서만 뭐인 거예요? 성년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청소년으로서 보호 대상이고 청소년으로서의 규제 대상인 거고요. 또 선거권도 아직 선거 연령이 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혼인한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3번이죠. 자, 혼인하게 되면 성년이 되니까 요 미성년자의 친권자들의 친권은 뭐 하게 되겠어요? 소멸하겠죠. 또 이 아이가 만약에 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의 친권자도 누가 되는 거죠? 요 실제 부모, 성년 의제가 된 요 미성년자가 친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혼인이 취소가 되더라도 또 아니면 이혼을 하더라도 그 성년 의제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성년자로 계속 간주가 되고 유지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미성년자가 혼인하고 이혼했을까 이런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2년도 통계인데 이혼하거나 사별한 미성년인 부부가 5천 쌍이 넘더라고요. 5천 쌍. 의외로 많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고 그 미성년자가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가 되더라도 여전히 성년자의 효과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의 원칙이죠. 먼저 법조문부터 읽어볼까요? 5조입니다.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이왕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하시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 반복적이죠.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기가 한 행위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법정대리인 동의는 사전에 해야 된다. 또는 최소한도로 동시에 해야 된다. 법률행위를 한 후에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추인이다. 추인이라는 말이 뭐죠?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동의는 누구한테 하느냐? 미성년자에게 하거나 또 아니면 그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하는 거다. 자 이런 얘기죠. 아들내미가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자기 자전거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친권자인 아버지가 물어본 거죠. 야식아 너 얼마 받았어? 10만 원 아빠. 근데 10만 원 보니까 가격이 충분하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얼마에 팔 건데 그랬더니 아빠 10만 원에 사겠다는데 라고 뭘 해요? 얘기해. 그래서 그러면 팔아라. 동의를 해주는데 물론 미성년자에게 동의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자전거 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그 애 아버지인데요 10만 원에 사신다며요 예 좋네요 동의할게요 라고 동의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5번 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로부터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대리인이 취소한다고 해요. 이때 당신이 동의했지 않느냐? 동의했다는 사실은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동의 취소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철회라는 말이 있어요. 철회. 철회라는 말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고요. 이 철회는 어떤 특징이냐면 소급효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미 효과가 발생한 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고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하고 그래서 취소는 과거로 돌아간다 소급효가 인정이 되는데 철회는 지금부터 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과거로 뭐 하지 않죠?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거 용어 정리예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7점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전 이주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면 요거는 취소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인 거죠. 왜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팔지 못하도록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니까 우리 법에서 취소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설이고 판례 입장인 거죠. 입법적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취소 시기 언제 해야 되느냐. 효과가 발생하기 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다. 2번 취소 의미 법에서 취소라고 써 있지만 실제는 취소가 아니라 뭐죠? 철회다. 왜냐하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 향하여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59페이지 오시면 상대방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이니까 미성년자나 법률행위 상대방 둘 중에 아무한테나 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외인 거죠.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겠죠? 가에서 아까 법정에 나왔죠. 권리만을 얻거나, 그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죠. 자, 권리만자가 중요합니다. 권리만 얻는 거, 의무만 면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항상 이득이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촌이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야, 용돈 필요하니? 삼촌이 5만 원 줄게.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것이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담부 증여는 안 되죠. 동의하시나요? 자, 권리만을 얻는 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부담부 증여는 미성년자에게 뭐가 생겨요? 부담이 생기죠. 의무가 생기죠. 따라서 부담부 증여는 독자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유리한 계약? 유리한 계약.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자전거를 팔았는데 유리하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권리만을 얻는 게 아니죠.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의무가 발생하니까 기억, 유리한 계약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상속의 승인이요. 자, 상속을 받으면 권리만 상속되나요? 아니죠. 의무도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니까 상속을 승인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디귿번. 그 다음에 채무를 변제받는 거요. 이거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이거 좀 색깔 조심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채무를 변제받으면 반사적으로 무엇도 소멸해요? 채권, 권리도 소멸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의리갑에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근데 을이 뭐냐면 미성년자란 말이죠. 근데 갑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변제를 받는 것은 권리를 얻는 거이긴 하지만 돈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거든요. 권리가 뭐하게 돼요? 소멸돼요. 따라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받는 것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다음 판례는 뭐냐면 부양 청구죠. 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부양을 안 해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아버지에게 부양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부양을 청구하는 것은 말대로 뭐죠?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부양 청구권의 행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그렇죠? 두 번째가요. 범위를 정하여, 정확히 말하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용돈 쓰는 겁니다. 용돈. 용돈을 쓸 때는 굳이 친권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아버지가 이번 달 용돈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의 범위를 정해서 처분이 허락된 것이잖아요. 따라서 자유롭게 그 10만 원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쭈쭈바를 사 먹든 미성년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것이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네 멋대로 네가 알아서 다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네 재산이니까 네가 다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뭘 줘야 돼?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해놓게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 조심할 것은 용도에 위반한 사용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용도에 위반한 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용돈을 주면서 야, 아빠가 너한테 10만 원 주는데 요 가지고 학용품 사야 돼 라고 했더니 이놈 자식이 학용품을 산 것이 아니라 오락기를 샀어요. 용도의 위반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용품이 아니라 오락기를 샀다는 이유로 용도가 위반됐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단에 있죠. 다죠. 허락받은 영업행위죠. 자, 허락이 있는 영업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만 19세가 18살까지가 은근히 나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나이는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이 안 지나면 두 살 깎잖아요. 두 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면 몇 살이냐면 18살이고요. 따라서 대부분이 다 뭐인 거죠? 미성년자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생일 안 지나면 두 살을 깎는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라 하더라도 아직 생일이 안 지나고 있다면 다 뭐죠? 미성년자인 거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 내미가 미성년자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핑핑 놀아요. 그래서 야 인마 너 맨날 집에서 오락하고 엄마 괴롭히느니 너 치킨집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영업에 대해서 허락했다면 그 허락된 영업행위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범위 내에서는 친권자 친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0페이지 오시면 법조문이 나와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8조 1항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그죠? 자, 1번 영업의 의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장을 취업하는 것은 영업과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지 말라고. 2번 종류를 특정해 줘야 된다. 따라서 대충 그냥 장사 한번 해봐라 이런 거는 영업의 허락이 아닙니다. 종류를 뭐 해가지고요? 특정을 해가지고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뭐 치킨집 해봐 이런 식인 거죠. 3번 허락의 방식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말로 하든 문서라 하든 어떤 상관이든 상관이 없고요. 4번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치킨집을 한번 해봐라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해요? 아싸 해가지고 이제 곧 계획을 잡는 거죠. 계획을 잡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러시앤캐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자, 대출을 받았는데 받았으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알아봐서 그 가게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제 뭐예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겠죠.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바를 뽑는다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알바
직원을 채용했어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치킨집을 하라는 말이 치킨을 파는 것 같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킨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돈을 빌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공사 계약을 하고 또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 같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시 이제 법정 볼게요. 8조의 2항을 보시면 법정 대리는 전항의 효력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치킨집을 하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어느 시점에서. 근데 이놈이 뭐요? 기분 좋아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요? 장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미친놈 이거 장사할 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관둘 자식아 라고 영업 허락을 뭐 했어요?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싹 무효가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대단히 뭐하게 돼요? 침해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이것도 취소가 아니라 뭐죠? 철회다. 따라서 기존에 했던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장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뭐로 이해합니까? 철회로 이해하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죠. 하단에 보시면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민법 117조가 특별히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언행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무한책임사원이죠. 여섯 번째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행위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무엇과 연결되냐면 요 영업의 허락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민법에서는 영업의 허락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상법에서는 뭐냐면 무한 책임 사원의 행위로서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한 책임 사원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61페이지 이렇게 됐잖아요.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된 미성년자는 그 사원 자격에서 한 법률 행위는 행위 능력자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결국은 영업의 허락과 같은 의미다. 자,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우리가 사자고 원자고 따서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 요 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무한이 한계 없이 책임을 진다. 쉽게 말하면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되는 사원이 무한 책임 사원이고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묻는데 유한 한계를 적용해 놓고 그 한도 한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나요? 자, 상법 얘기니까 조금만 좀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회사가요, 우리 상법상 한명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라는 게. 제가 흘려 쓰는 이유는 상법 얘기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거는 뭐예요? 그냥 용어니까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한명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무한 책임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한명회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 셋이서 슈퍼를 운영했어요. 슈퍼를 운영했는데 사원입니다. 근데 그 슈퍼가 망하면 책임을 지는데 그 세 명은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투자된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재산까지, 와이프 통장에 있는 돈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죠?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고요.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한명 회사인 거죠. 근데 셋이서 장사하다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선배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합자회사가 됩니다.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합자회사예요. 자, 왜냐하면 요 세 명은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투자한 그 선배는 투자한 돈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투자한 그 선배는 투자금만 날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우리가 뭐죠?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함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합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자본금에서만 차이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유한회사 주식회사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삼성이 망했어요. 그러면 제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주식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만 책임을 지니까 우리가 주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유한 책임 사원이고요. 이렇게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뭐죠? 유한회사 주식회사예요. 그럼 보시면 무한 책임 사원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것을 친권자가 허락했다는 말은 결국은 영업을 허락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허락된 영업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독자주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요. 상법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데 허락이 이루어졌다면 그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 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근로계약과 임금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연역적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자, 과거의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분업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분업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죠. 의자를 만드는데 어떤 장인이 의자를 처음부터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일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사만 조이고 어떤 사람은 등짝만 만들고 이렇게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산업혁명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어른이 필요 없어요. 아이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분업화가 시행됨으로써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어른들은 다 공장에서 잘리고요. 아이들을 고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그냥 단순 작업만 반복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처음에는 반발을 하다가 적응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어른들은 집에서 애만 낳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생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근로계약만은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게 되고요. 임금 청구만은 친권자가 대리해서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도 참 대단하시죠. 그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공장에 보내지 않고 뭐 했죠? 학교로 보냈죠. 그 덕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 들어서도 그래서 뭐죠? 아몬드 먹지 말기 운동 이런 거 있습니다. 운동 자체가. 왜냐하면 그 아몬드가 견과류이기 때문에 껍질을 까야 되는데 남미 쪽에서 아이들이 그걸 까거든요. 그래서 아몬드를 안 먹으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몬드 먹지 말기 운동 그런 것도 있고 축구하지 않기 운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공도 손으로 이렇게 꼬매야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아이들이 꼬맨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축구하지 말기 운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현행법상 근로계약이나 임금청구는 친권자가 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임금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미성년자 끝이죠. 그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하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례 분석은 우리가 좀 이따 다음 강의 때 상대방 보호에서도 볼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피한정 후견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